5월 12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파키스탄 길깃 발티스탄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로 주 파키스탄 노르웨이 대사, 필리핀 대사, 말레이시아 대사 부인, 인도네시아 대사 부인을 포함하여 사망하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부상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부터 시작하여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의 한국 방문 및 주요 국제 행사들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어 양자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글로벌 아젠다 측면에서도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짐은 물론 한국 외교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소집의 힘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주요국 고위급 인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월 18일 케리 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 장관은 금번 회담을 통해 금년 중 박근혜 대통령님의 방미 준비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 북핵 및 북한 문제, 동북아 정세,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양 장관 간의 10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양국 간 국헌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글로벌 파트너로서 지역 및 범세계적 현안들에 대한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케리 장관은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님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5월 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처럼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외교, 안보, 국방, 경제, 통상,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대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정세와 지역 정세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 또는 중견국 외교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도로 지난 2013년 가을 유엔 총회계기에 창설된 중견국 협의체 믹타 외교장관 회담이 5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중견국 협의체로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공공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역 간 네트워크입니다. 금번 회의는 멕시코에 이어 2대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외교장관 회의로서 다자 외교 측면에서의 역량과 함께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엔 총회 또는 G20 정상회의와 같은 주요 다자 무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일정을 가진 5개국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한국 외교의 네트워킹 능력과 소집의 힘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를 통해 출범 2주년을 맞고 있는 미타가 글로벌 가버넌스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금번 미타 외교장관의 계기에 5개국 장관들 간의 활발한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믹타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을 담은 비전 문서를 채택하고 웹사이트가 공식 오픈될 예정입니다. 또한 언론인, 학생, 외교관 교류 사업과 아카데믹 네트워크 출범 등 시행 중인 협력 사업의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간사국으로서 개발 협력 및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연합뉴스 이기원입니다. 그 북한의 SLBM 그 사출 시험 성공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 방안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5월 9일 북한의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 성공 발표 관련 미국 등 주요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정보와 평가를 공유하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협의를 기초로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대북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북한은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캐리 장관께서 방한할 예정이며 그 방한 시에 아마 SL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핵 미사일 그 위험 도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네, 뉴스하는 홍현입니다. 네.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북한 SLBM 사출 시험 관련해서 그런 외교부가 안보리와 함께 안보리와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나요? 안보리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의를 기초로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유엔 안보리라고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유엔에 그런 관련된 것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일본 도쿄신문 시마다기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캐리 장관님이 방한하실 때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뭐 제가 예단해서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회담이 있게 되면 저희가 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양 장관 간에는 그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십니까? 이만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